저도 이 얘기를 듣고, 제가 늘상 저 산에 다니거든요. 지난 일요일에 우연히 고양이를 만나가지고, 고양이하고 한번 뻘짓을 해봤습니다. 고양이가, 이 들고양이는 사람 손에 와서 먹이 안 먹거든요. 보세요. 처음엔 발로 툭 쳐가지고 가더라고요. 두 번째는 입을 덥석 물어가요. 고양이, 들고양이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구나. 그런 거 어쩌면, 저는 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저거를 보면서 우리 저 까칠한 아이와 내가 소통하는 방식을 몰랐구나. 저 아이의 어머니 인내심을 가지고